형 저희 회장님이랑 좀 아셨었죠? 활동할 때는 오히려 만났지. 서태지와 아이들로 현석이 형이 활동할 때랑 내가 룰라로 활동할 때는 그나마 가끔 이렇게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현석이 형도 막 제작하면서 나도 제작하면서 완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온 거지. 그 분야에서만큼은 현석이 형이 최고니까. 근데 그 최고의 자리가 형 외로운 자리 같아요. 외롭지. 외롭지. 되게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야, 철학적인 말이 나온다. 야. 되게 무거운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게 난 누군가가 이제 벗겼기 때문에. 형 누군가 옷을 벗겼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망하면 벗겨. 아무 뭐 벗겨줄 거 아니야 나를. 홀가분해진 거지. 나도 이제 뭐 홀가분해진 거란다. 이제 옷 바지 입고 반팔 티 입은 거야. 빨가벗고 살다가. 다. 아이고. 왜 갑자기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형이 32살에 정확하게 망했거든. 32살에. 32살.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투자를 많이 했고 건설 사업. 거기에서 1원도 회수 못하면서 투자 전액 회수 못하면서 음반 두 개가 무너졌잖아. 아유. 그게 합쳐서 20억 들어갔거든 제작비가. 그때 20억 건설 쪽 회사에 투자한 거 30억 여기저기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뭐 이런 게 한 1, 20억. 와. 아유. 100억 까먹는 거야. 와. 그때 가지고만 있었어도. 가만히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뭐 잘 될 뭐 일들이 많이 있지. 여기 뭐야. 이게 편안하게 얘기하네. 근데 그 당시에 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엄청나네. 예, 그럼 훨씬 크죠. 저 정도쯤 되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어. 그럼요. 심리적으로. 그럼요.